내 오후의 일상 방송입니다. 지금 해가 니엿니엿 넘어가고 있죠? 서재 의자, 스틱 청소기를 나도 과수원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아, 오늘 옷가게 한 번도 안 들렸는데 옷가게 한번 들어서 좀 패션쇼를 하고 가야죠. 또 소소하게 일상 게임 하는 거죠. 젤리 한번 더 보고 가야지. 아, 젤리가 제시카였구나. 제시카 안녕. 여기 가질래? 뭐 있나? 축구 유니폼. 야, 어울릴까? 작은 실크 헤드 필요 없는데. 이것도 선물 줘야지, 누구? 오늘 비가 와서 강아지들도 좀 기운이 없는 것 같네요. 심심하겠다, 강아지들. 나가지도 못하고. 어, 오늘 무슨 미션 임파서블 같은 곳이 있네. 반창, 오, 저 뭐야, 아이언맨 수트 같은데? 와, 저거 들어가서 사자. 오, 뭐야, 이런 거. 전국 무장시대, 와. 이거, 마음에 든다, 빨간색. 어? 판초 풍기트, 이것도 나중에 사야지. 축구 옷은 필요 없어. 스커트? 뭐야, 파워슈트도 있네. 젖꼭지. 와, 니트 양말. 앤티크 부츠? 파워슈트 사야지. 이것도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만 사자. 이건 뭐야? 사이킥 달릭? 바지 왜 이건 맨날 파는 거 판 바지? 사줘야지 그건가? 없어지나? 이건 뭐야? 이건 고딕풍 옷? 이것도 사야 되겠다. 하이컷. 어, 이것도 예쁘다. 슬리보는 되게 많으니까 갈래. 빨간색 좋다. 달걀 껍질 벗어버렸네. 우리 고기한테 계속 말 걸어야 됩니다. 여기 한 일주일 얘기하면 되죠? 뭐 준다고 그러죠? 아, 오늘을. 아, 저거 사야 되는데? 그거? 잠깐만, 패션 다른 것도 사야 돼. 자, 죄송. 잠깐만. 요런 거, 요거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판초풍 니트?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색깔이. 그리고. 바지가 마음에 안 드네. 바지는 다음 걸로 입어야 되겠네. 젖꼭지, 야. 하나만 있으면 돼, 젖꼭지, 그죠? 스니커 어떤 색이 좋을까? 분홍색 하나 살까? 이것도 하나 사고 싶다.
고딕 푸는 것. 일단 이거를 먼저 바지는 그냥 살까? 뭔가 부둥 넘쳐도 생겼네. 그쵸? 레이첼 어떻게 잘 하고 있나? 귀여운 레이첼. 집 청소하는 레이첼. 파이프한테 작은 실크해트나 들어줄까? 파이프 안녕. 어? 도끼를 줬네. 왜 거의 쟤한테 도끼를 줬지? 도끼가 아니라 실크해트를 주고 싶었는데 잘못했네. 칼로스 뭐하냐 너. 너한테 작은 실크해트를 줄게. 짠. 또 뭘 또 하이트를 주니 코트를 주네. 야자. 야자 열매가 하나 250빌이었나? 그 말은 10개를 따면 2500빌이라는 거잖아. 오, 나의 스톤헨지 보세요. 야, 웅장하지 않습니까? 고인돌 공원입니다. 어? 여기 뭐가 붙여있네. 당연히 돈이죠. 그러면 갑시다. 만벨 묻어야지. 짠! 저만의 적금이죠. 그것도 무려 이율이 300%. 어? 여기 뭐가 있다. 짠!
장미공원을 저기다가 저쪽에 우리 애들이 있는 데다가 자주 가는 데가 있거든요. 애들이 거기 갑자기 거기. 또 바뀌죠. 물... 자 어디다가 놨지? 내가 여기다가 또 이제 또 심읍시다. 심고 좋죠? 그쵸? 화단처럼 이렇게 그죠? 여기 또 뭐가 있네? 파주고도 화석은 언제나 그쵸? 일단 파서 감정을 딱 해가지고 그죠? 지금 이제 거의 컬렉션이 완성된 것 같아요. 여기는 별공원이죠? 별공원. 승하라. 우와, 엄청 철광석, 다 철광석이야. 나도 복고양이 레시피 좀 구했으면 좋겠다. 분실물 있다. 저 누구 분실물일까? 누가 잃어버린 걸까? 그래, 주인을 찾아보자. 제시카는 아니겠지? 설마? 제시카 물어보자. 제시카냐 젤리냐? 제시카죠? 모리스도 와있네. 이거 니꺼 아니야? 어? 모리스 바로 옆에 있네. 잘됐다. 모리스야, 인형을 주었는데 잃어버린 줄 알고. 어? 뭐 줬네? 알콜 램프는 나도 있어 임마. 자식이. 분실물 찾아주면 뭐 주는 게 있나 보지? 500마일 받았습니다. 가자. 젤리 젤리 뭐하니? 파워슈트 파워슈트 적을까? 멋있다. 잘 어울려. 야,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오, 멋있다. 아이언 슈츠. 나도 저거 한번 입어볼까? 일섭이한테는 저. 그거 줘야 되겠다. 알콜 램프.
히아신스로 바꿨네요. 집에 내가 선물해준. 다음에 아이언 슈트도 또 파워 슈트 하나 또 사야지. 사서 그냥 갈아입고 나와야 되겠다. 포스 밑에다가 아주 그냥 역시 빨간색이 제일 어울리죠, 그죠? 아이언 포수. 난 아이언 포수다. 그다음에 강아지 자동급식기가 나오는 소리가 또 들리는데요. 저기는 모리스 집이었나? 누구 집이지? 누구 집인지도 모르겠네. 아, 모리스 집이었구나. 모리스는 볼일 다 봤으니까. 다음에 화석을 감정을 해보고, 그죠? 우리 귀여운 피터. 피터한테 뭐 줄 거 없을까? 모닝코트. 모닝코트 얘한테 입혀보자. 오, 예쁘다. 잘 어울린다. 고마워. 모닝코트 피터한테 잘 어울린다, 그죠? 미안, 감정화해야 되는데. 화석 감정. 자, 이렇게 해서 다 팔고, 팔면은 이제 오늘의 생활 게임은 끝입니다.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을 어떻게 꾸밀까 지금 엄청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박사는 뭐하고 있나? 박사도 봐야지. 오늘 모든 주민을 다 둘러본 것 같네요, 그죠? 어, 만들고 있다. 레시피 조 배우산? 응? 간트슈죠? 적당히 해도 될 거야? 저 귀엽다, 아이언맨, 그죠? 이게 배우산이구나. 배가 7개 필요하네. 자, 여기서 팔고 팔고 끝내버리면 돼.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팔고 싶은 물건은 자. 뭐 이렇게 그거야? 잠자리 저 4개나 있어?
청소기는 팔면 안 되죠? 토끼 코. 토끼 코? 토끼 코는 있는 것 같은데? 달걀 껍질도 팔아. 이거 필요 없어. 오, 9,655벨이나 되네. 됐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스틱 청소기를 한번 배치하고 마치죠. 아, 예쁘다.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네, 스틱 청소기. 짜잔. 오, 좋아. 예뻐,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